안녕하세요. 모트리움 박기동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장소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속으시는군요. 네, 오늘도 펠리시아에 나왔는데 평소에 저쪽에서 찍다가 장소를 조금 옮겨봤어요. 각도를. 이렇게 하니까 건물도 훨씬 더 예쁘게 잘 보이네요. 신동훈 편집장의 표현을 빌자면 닥치고 이거 사.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 소나타 센슈였습니다. 소나타 센슈어스라고 하면 사실 센슈어스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기도 하죠. 르필루즈라는 컨셉카가 선을 보이면서 그때 이제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라는 그런 어떤 컨셉 이미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컨셉의 이미지를 신형 소나타 TN8에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번에 이 1.6 터보 모델을 출시하면서 외관 디자인을 살짝 더 다듬어 가지고 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가장 잘 표현한 모델이 바로 소나타 트림 중에서도 이 1.6 터보다라는 의미로 기존에 이제 소나타는 뭐 1.6 터보, 2.0 GDI, 그리고 2.0 터보 뭐 이런 식으로 불렀었는데 이번에는 이 1.6 터보 모델에 따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별명을 붙여서 소나타 센슈어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 쉽게 이해하시면 소나타 1.6 터보입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일 아까 시작에서 제가 닥치고 이거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닥치고 이거 사 하면 안 되나? 그냥 이거 사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죄송합니다. 자, 왜 이게 이걸 사야 되느냐? 일단 지금 뭐 소나타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기도 한데 제일 주력 트림이 이제 2.0이잖아요. 사실 이제 2.0이 출시가 됐을 때 저는 뭐 별로 달리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2.0이 뭐 힘이 많이 부족하진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차가 그래도 좀 달려줘야 되는데 많이 힘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셨고 지난번에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 저도 하이브리드가 그 달리기에서 오히려 장점이 있다 그러면서 가격 경쟁력도 사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해서 하이브리드가 충분히 살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이놈은 또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쟁력 갑이에요. 제가 봤을 땐 경쟁력 1등 어디까지냐? 국산차 중에서 완성도로 따지면 거의 원톱, 투톱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가격을 고려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천만 원에서 한 4,500만 원, 5천만 원까지는 좀 무리고 한 4,500만 원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나타 센슈어스의 경쟁력의 근원이 뭐냐? 그것은 바로 2.0 스마트 스트림 대비 이 소나타 센슈어스의 가격이 무려 78만 원, 아니 무려가 아니구나. 겨우 78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미 소나타가 특히나 이제 그 인스피레이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워낙 높죠. 3천만 원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 소나타에 대한 어떤 가격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 가격 마지노선을 이미 초과해버렸죠.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저항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을 따지고 보면 사실 또 어느 정도 수긍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타고 있는 K7이랑 자꾸 비교를 해보게 되는 거죠. 기준이 이미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K7 제가 3.0 이제 물론 구형이긴 합니다만 3.0에 제가 필요한 옵션을 넣어가지고 지금 3,500만 원 선인데 이 차는 3,500 언더에서 사실은 K7보다 경쟁력이 훨씬 더 높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이름표가 다르긴 하죠. 얘는 소나타고 걔는 그랜저랑 같은 급인 K7이다 보니까 이름표가 다르다는 것이 사실 제일 큰 저항이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사실 차만 놓고 본다면 이 차가 경쟁력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사실 저는 어제 오늘 타고 다니면서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이거를 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는데 네 어쨌거나 자
그러면 이제 센슈어스에서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이 앞모습의 센슈어스 전용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2.0 스마트 스트림이 그게 160마력이죠. 근데 여기는 180마력짜리 1.6 터보 엔진이 적용됐습니다. 근데 기존의 1.6 터보 아이소티 N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전 소나타 뉴라이즈에 들어가 있었던 1.6 터보랑 출력이랑 토크가 똑같아요. 심지어는 최고 출력이 나오는 그 회전대 구간까지 다 똑같은데 근데 차 엔진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배기량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지난번에 상준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CVVD 연속 가변 밸브 듀레이션 까지 적용, 세계 최초로 그게 적용이 됐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들이 적용된 완전히 새로운 엔진이 적용됐고, 그리고 기존의 1.6 터보는 7단 DCT랑 결합이 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8단 자동 변속기랑 결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렉타입 EPS가 적용됐습니다. 지금 소나타에서는 얘만 렉타입 EPS가 지금 신규로 적용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초기에 처음 TNA8 나왔을 때 약간 그 소음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때 이 앞쪽 유리 그리고 앞쪽 옆 창문 두 개, 이렇게 총 세 개가 이중접합 차압 유리가 적용됐는데 이 센슈어스에도 그게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 바뀐 거 엔진, 변속기, 렉타입 EPS의 흡차압 유리까지 더해가지고 가격이 78만원 올랐으니까 근데 힘은 이게 월등히 더 좋거든요. 그러면 이걸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소나타 2.0 이제 어떡하니? 2.0은 그냥 단종을 해. 죄송합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나타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 1.6 터보로 오시는 게 좋겠죠. 가격이 78만원 비싸긴 하지만 그거 사실 세금에서 조금 더 싸긴 하니까 이건 1.6이고 2.0이면 세금에서 차이가 조금 나죠. 그래서 뭐 세금에서도 또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차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디자인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 사이즈 먼저 살펴보시면 사이즈는 2.0이랑은 똑같습니다. 2.0이랑 똑같은데 지난번 처음 출시됐을 때 말씀드렸던 게 휠베이스가 2840이어서 그랜저의 2845보다 불과 5mm밖에 작지 않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랜저급. 그랜저보다 K7이 10mm가 더 기니까 K7이랑 비교하더라도 불과 휠베이스가 15mm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뭐 그렇다면 이 차는 거의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랜저급으로 올라왔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천기 누설을 잠깐 하면 이야기해도 되나? 신형 그랜저는 롱힐베이스만 나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그랜저 대비 불과 30mm 짧은 4900mm. 그러니까 사실 거의 지금 그랜저급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디자인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 초반부터 중요한 거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그만큼 이 차의 경쟁력이 사실 워낙 높다 보니까 전 앞부분에 그냥 일단 임팩트 있는 거 다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실 또 주행을 통해서 사실 주행 느낌도 또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뒤에 말씀드리긴 할 거긴 한데 어쨌거나 그만큼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1.6 터보 이 센슈어스의 디자인은 지난번 서울 모터쇼 때 공개가 됐었죠. 그때 보고 저 완전 뒤집어졌었는데 사실 그때 그 빨간색하고 이 블랙의 조화가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좀 빨간색이 처음에는 그냥 그 1.6 터보에만 나오는 색깔인 줄 알고 그래서 와 빨간색하고 블랙 진짜 멋지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컬러의 변화는 없습니다. 이 무슨 노란색, 이 노란색이랑 그 빨간색이랑 전부 다 똑같이 선택하실 수 있는 거죠. 센슈어스가 아니더라도. 자, 센슈어스에서 바뀐 부분은 이 그릴이 바뀌었습니다. 안쪽에 입체적인 느낌이, 이거 뭐라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입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볼드하면서도 좀 고급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범퍼 부분도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우리 조화혜연 기자 같은 경우는 조화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 조화 속의 변화를 더 중시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화롭기만 하면 단조로워요. 그래서 조화가 되면서도 그 속에 변화가 있어야 그래야 그게 이제 임팩트를 주는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혜연 기자 없을 때 미리 이런 얘기 많이 해버려야지.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쪽 그 라디에이터 그릴의 이쪽이 굉장히 좀 과격해지면서 기존의
가로로 이렇게 차분한 느낌을 주던 그런 띠가 없어지고 좀 더 우람한 느낌을 주는 거죠.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당연히 휠 냉각이랑 뭐 그런 공기 흐름에 도움이 되겠죠. 자, 휠은 기본형 2.0 스마트 스트림에는 16인치부터 적용되는데 센슈어스는 제일 낮은 스마트 트림이 17인치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18인치의 피렐리 P0 올 시즌. 와, 이 피렐리 P0, 물론 올 시즌이 붙어 있긴 하지만 피렐리 P0를 소나타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저는 사실 조금 충격이긴 해요. 야, P0가 올 시즌을 왜 만들었니?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피렐리 P0는 예전에는 진짜 슈퍼카에서만 보던 이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소나타의 P0가 들어와 있습니다. 올 시즌이 붙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235-45R18. 근데 디자인이 이게 그 지난번 서울 모터쇼 때 봤던 그 휠은 스포크가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잖아요. 근데 그거는 열 개가 아니었거든요. 여섯 개였나? 좀 더 작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휠이 있었었는데 그 휠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옵션으로도 제공이 안 되고 있고 모터쇼 때만 등장했는데 지금 센슈어스 출시하면서 그 휠은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 그 휠 빨리 내놓으세요. 자, 여기 약간 그 센터락 같은 그런 느낌으로 커버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쪽은 똑같고 여기 이제 블랙 사이드 미러 커버가 블랙인 거, 요것도 유광 블랙, 요것도 이제 센슈어스에 적용된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 와서는 뭐 스포일러 이런 거는 적용돼 있지 않는데 일단 뒤쪽 범퍼 디자인이 좀 다르고 그리고 범퍼 하단에 디퓨저, 요건 저번에 모터쇼 때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디퓨저가 적용돼 있고 이쪽에 트윈 팁 머플러가 적용돼 있습니다. 요거 만약에 2.0 터보가 나올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 나온다 그러면 양쪽에 달아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요거 되게 멋있게 생겼네요. 요거 센터에다 달아놔버리면 완전 람보르기니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일단 뭐 디자인은 진짜 저는 이 디자인 진짜 마음에 들어요. 특히 앞모습에 아직까지 좀 적응이 안 된다. 특히나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크롬이랑 이렇게 파여들어가는 그런 라인들이 조금 적응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 조화 속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아주 날렵한 이 디자인은 전 진짜 마음에 들어요. 사실 제 나이 정도 되면 사실은 K7 디자인이 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뭐 나이보단 젊게 오늘 왜 이렇게 이런 말을 자꾸 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젊은 디자인이 훨씬 더 마음에 드네요. 이 컬러도 예뻐요. 햇빛 받으면 좀 금색으로 비치고 그리고 햇빛 안 받으면 좀 약간 이게 묻은 색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겨자색 같기도 하고 커버도 없네. 와, 야, 현대가 참 잘한다. 이 예전 같았으면 이거 커버를 막 되게 있어 보이게 씌워가지고 막 사실 별로 없는데 막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나? 지금 이 상황이면 아 커버도 안 씌우고 이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제 느낌은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엔진은 별론데 커버만 예쁘게 씌워놓은 거에 비하면 제대로 엔진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터보 엔진이고요. 터빈도 달려 있고 변속기가 자동 8단으로 바뀌었고 DCT는 정말 성능을 제대로만 발휘하면 궁극의 변속기다라고 늘 이야기해 왔었는데 그런데 현대 기아차에 적용됐던 DCT가 아무래도 조금씩 뭐 불만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과감하게 8단 변속기로 바꿔 넣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난번 1.6 터보랑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는 이제 EGR도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회전 질감을 더 매끄럽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추가가 됐고 그리고 터빈의 압력도 기존 250바에서 350바로 높였다고 그래요. 근데 최고 출력이랑 토크는 똑같습니다. 연비는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존 1.6보다도 연비가 조금 올라갔고 2.0보다도 연비가 더 좋고 그러니까 연비까지 더 좋으니까 뭐 이 차를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우선 궁금한 급가속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다 두고요. 자, 이게 터보렉이 있어서 뱀! 아주 강력하진 않죠. 아무래도 이게 1.6 터보라
1.6 터보가 지금 180마력이고요. 기존에 2.0 터보도 있었잖아요. 사실 제가 지난번 소나타의 1.6 터보는 사실 못 타봤거든요. 1.6 터보는 그 K3 GT랑 또 i30 N라인에서 타봤지만 그 차에서는 정말 강력한, 정말 재미있는 엔진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나타에 오게 되면 다운사이징 개념이 더 강하게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2.0보다는 2.0 자연흡기보다는 힘이 좀 더 좋지만 2.0 터보에 비하면 아무래도 힘이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지난번에도 2.0 터보를 탔었는데 그 차는 뭐 상당히 재미있는 이제 세단에서 사실 그런 컨셉이 따로 없어서 굳이 해치백에서 따지면 약간 핫해치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일단 1.6 터보가 나왔고 1.6 터보는 그 소나타 2.0 스마트 스트림의 힘이 좀 약했던 힘 부분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급가속 했을 때 힘이 아주 폭발적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상당히 경쾌하게 나가 줬었고요. 그리고 도로에서 가속도 상당히 꾸준하게 그리고 경쾌하게 가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힘 부분에서는 이 차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소나타 센슈어스를 그냥 일반적인 패밀리 세단, 비즈니스 세단으로 정의했을 때는 힘은 넘치는 수준. 그러니까 뭐 분명히 조금 약간 오버 스펙이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은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센슈어스라는 이름이 따로 붙은 만큼 이 차를 약간 스포츠 개념으로, 소나타 스포츠 개념으로 보면 거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뭐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힘이 이제 출력은 2.0이 160마력이고 얘는 180마력이긴 하지만 토크가 얘가 27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토크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래서 일단 최대 토크도 굉장히 낮은 회전수에서 발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처음 출발할 때 회전 조금 띄워주는 그 부분만 커버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회전수 관리하기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체로 가속을 상당히 잘 해줍니다. 지금 다시 컴포트 모드로 오게 되면 서스펜션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변속기 쪽 프로그램이 바뀌고 스티어링 휠이 바뀌거든요. 이번에 이제 RNDPS가 적용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완전 배 타는 느낌인데 이게 머리 차는 고정되어 있고 머리만 획획 돌아가는 느낌은 아니고요.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는데 이렇게 출렁대는 느낌이 약간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렇게 기대는 느낌? 좀 기댔다가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근데 지금 스티어링 쪽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완전히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직진성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급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조금 롤이 조금 큰 편이에요. 스포츠 모드가 되면 서스펜션은 변하진 않지만 또 스티어링에서 어느 정도 또 잡아줄 수가 있어서 이 상태에서 급차선 변경을 해보면 확실히 아까 일단 컴포트 모드 때보다는 확실히 좀 안정감이 더 좋긴 하네요. 근데 좀 이렇게 휘청 넘어가는 느낌은 그래도 꽤 많이 있네요. 허둥대는 느낌은 없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서스펜션이 그 노멀 2.0 스마트 스트림에 비해서 좀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좀 더 단단해졌어요. 그렇긴 한데 그 끝단에서 요철의 충격을 걸러주는 실력은 이 차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요철의 충격들이 거칠게 들어오진 않아요. 거칠게 들어오진 않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좀 단단하다 보니까 2.0 스마트 스트림에 비해서는 승차감은 확실히 좀 더 단단한 편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지난번 2.0 탈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이브리드 탈 때도 마찬가지였고 말씀드렸던 게 저는 그 소나타의 승차감 세팅이 정말 마음에 든다. 이게 한 체급 낮긴 하지만 그랜저나 K7보다도 요철을 걸러주는 실력도 더 좋고 전체적으로 승차감 면에서는 세팅의 완성도가 훨씬 더 낮고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에도 더 잘 맞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 차는 아무래도 이제 1.6 터보로 성능이 조금 높아진 만큼 서스펜션을 살짝 단단하게 해 놓긴 했는데 급차선 변경에서 롤은 생각보다 꽤 크게 있네요.
지금 아직 산길을 안 타봐서 이따 산길 가서 한번 다시 좀 더 체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반면에 승차감적인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요 세팅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만한 세팅, 약간 유러피안 감성이 굉장히 잘 묻어나면서 조화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묵직한 거하고 또 단단한 거하고 그 단단함에서 요철을 걸러주는 그런 실력들이 조화가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어서 대체적으로는 만족도가 높긴 한데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여기에서 단단함에서 한 10%까지는 아니어도 한 5%? 한 5% 정도만 더 소프트하게 바꿔주면 제 취향에 좀 더 잘 맞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뭐 매끄러운 노면에서는 뭐 전혀 문제없이 아주 매끄럽게 주행을 하고요. 이게 아무 조금은 단단하다 보니까 요철이 있는 데를 지날 때는 조금은 충격들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감싸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나 완성도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으로 올라가는 힘도 2.0보다는 확실히 좋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차들이 2.0 수준에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계를 확실하게 넘어서 속도를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힘은 뭐 확실하게 더 좋은 거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차이가 진짜 불과 78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뭐 당연히 1.6 터보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건 뭐 답이 너무나 명확한 정답이에요. 이거는 힘 자체가 진짜 좋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이게 나가줘야죠. 이게 2.0 탈 때도 힘 별로 부족하진 않다고 이야기해놓고 지금 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더 좋은 게 더 좋은 건 사실이니까 이게 진짜 왜 이제 이걸 왜 이제 내놓는 거냐고. 자, 그리고 뭐 반자율 주행은 뭐 처음 소나타 나올 때부터 이미 계속 확인을 많이 했던 부분이어서 이건 뭐 워낙 사실 좋아서 엄청나게 좋죠. 지금 LFA까지 적용돼 있고 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속으로 세팅을 해 놓더라도 앞에서 커브길이 나오든지 하면 차가 알아서 속도를 약간 줄여서 코너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뭐 이 정도면 뭐 정말 좋은 수준, 글로벌 어디에 내놔도 사실 이 정도로 좋은 수준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완전히 그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그 높은 단계의 옵션으로 적용되는 그거를 제외하고는 웬만큼 고급 브랜드들도 이 정도 수준의 차로 중앙을 잘 유지해주는 실력까지는 잘 안 갖추고 있을 뿐더러 특히나 이제 국내 수입되는 그런 좀 럭셔리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 적용을 굉장히 좀 그 인색한 편이잖아요. 그런 반면에 지금 현대차 같은 소나타에 지금 정식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다 적용이 되니까 이건 뭐 사실 엄청나게 좋죠. 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 후측방 모니터, 그리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 요거는 인스퍼레이션에도 옵션이긴 하거든요. 사실 요거까지 들어가 버리면 가격대가 이제 또 더 올라가니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이 후측방 모니터 이거는 제가 고민을 해보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런 것도 돼 막 그러느라고 사실 좀 신기했었는데 과연 이것만 보고 차선 변경을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보면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안 보고 이것만 가지고 과연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완전히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사실 잠깐 뭐 상황에 따라서는 1분, 2분이 아니라 10분까지도 뭐 상황에 따라서는 손을 잡고 있지 않아도 차가 차로를 잘 유지해서 주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율주행 개념이 아니라 정말 위급한 상황 아니면 꼭 필요한 상황에서 잠깐씩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후측방 모니터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확인한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그러면 안전장치로서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보통은 지금까지 뭐
가능하면 차로 변경을 할 때 고개를 돌려서 직접 눈으로 차로를 확인하기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제일 안전하죠. 거기다가 이제 어차피 방향지시등은 켜는데, 방향지시등 켤 때 이제 옆차선의 상황을 보여주면,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안심을 하고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죠. 확실히 이런 길 달릴 때도 차이가 나는 게, 제 차는 이 길에서는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안 되거든요. 엘카가 안 먹는데, 이거는 이 상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 켜도 그냥 스티어링 어시스트만 따로 또 작동을 하기 때문에 뭐 진짜 편한 점들이 많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산길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힘이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 일단 롤 자체가 이게 휙 굽어지는 눕는 느낌은 있죠. 일단 엔진 사운드가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잖아요. 훨씬 매끄럽죠. 안정적이고. 일단 뭐 힘이 좋으니까 탈 맛이 나긴 나는 거죠. 이게 서스펜션이 확실히 일반 도로에서 타기에는 분명히 좀 더 단단해졌는데도, 근데 산길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면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롤이 넘어가긴 하죠. 근데 허둥대는 느낌은 사실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스포츠 모드에다가 두고 한번 또 달려보고. 얘도 확실히 언더 느낌은 거의 다 잡네요. 야. 자, 그러면 수동으로 시프트 패드를 써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 코너를 탈 때마다 이렇게 밀어보면, 그동안은 계속 이제 해치백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핫해치의 개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서티 N 라인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코너에서 밀면 앞바퀴 굴림인데도 언더가 안 나고 차체가 옆으로 싹 미끄러지는 느낌이 되게 좋다고 했는데, 지금 이 차도 이거 지금 세단이잖아요. 근데도 일단 힘이 있으니까 밀어붙이면 밀리거든요. 근데 언더 느낌이 아니고, 얘는 그 오버 느낌도 거의 없고, 당연히 안 나야 되는 게 맞지만, 근데 그 아이서티 N 라인 이런 차들은 조금 세게 밀어붙여 보면 약간 오버 느낌이 나려고 하다가 네 바퀴가 이렇게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인데, 이 차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네 바퀴가 부드럽게 이렇게 살짝 흐르는 그런 느낌 정도로 지금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야,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커브를 빠르게 돈다는 게요, 아주 빠른 속도로 커브로 들어가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오버스피드로 코너에 들어가 버리면 그건 어떤 차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운더 스티어가 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쭉 미끄러져 버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슬로우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코너를 돌면서 이제 엑셀을 전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엑셀을 밟는 거죠. 여기서 밟을 때 차가 언더가 나느냐 오버가 나느냐를 체크하는 거지, 언더 오버를 체크한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빠른 속도로 코너를 그냥 들어가 버리면 그 그대로 그 언더 스티어가 나서 받아 버립니다.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당연히 항상 무조건 슬로우인 들어가서 패스다운 할 때 얼마나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언더냐 오버냐를 체크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해하셔가지고 나도 좀 빠르게 코너가 언더냐 오버냐를 체크해 봐야지 하고는 빠르게 들어가 버리시면 그거는 사고 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스포츠 모드가 되니까 확실히 스티어링도 좀 더 무거워지고 좀 더 정교해지는 부분들이 좋네요. 이게 서스펜션까지 연동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스티어링만 좀 더 무거워지고 정교해지고, 유격이 조금 지금 유격이 없잖아요. 거의 컴포트에서는 유격은 비슷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유격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무게만 컴포트가 되면 조금 더 무거워지고 묵직해지는 느낌. 묵직해지면 조금 더 정교하게 컨트롤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엔진 사운드는 많이 좋아졌네요. 4기통 가지고 이 사운드 나는 거는, 물론 이제 이쪽 스피커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4기통 가지고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만들었네요. 이야, 재밌네.
사실 이게 처음에 초반에 이게 롤이 조금 크게 일어나가지고 아 이거 산길에서 별로 재미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코너에서 이렇게 밀어붙여 봤을 때 그 롤의 느낌보다는 차체가 그립을 유지하면서 이 뉴트럴 스티어를 유지해주는 그 부분이 사실 더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차는 뭐 산길을 재미있게 탈 차는 기본적으로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힘 자체가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네. 거죠. 아, 근데 일단 이 차를 타면 K7보다는 확실히 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K7보다는 승차감이 확실히 더 좋습니다.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차가 이게 분명히 아래급을 타고 있는데도 좀 부러운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세계 최초로 CVVD 기능을 장착한 1.6 터보 엔진을 장착한 네, 소나타 센슈어스를 시승을 했는데요. 일단 뭐 시승하기 전부터 스펙이랑 가격만 보고도 일단 포텐셜 자체가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나타가 많은 부분들에서 장점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이제 엔진 성능이 조금 약하다라는 지적이 제일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높아진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었는데 이번에 뭐 엔진에 대한 부분은 1.6 터보 엔진과 자동 8단 변속기 가지고 완벽하게 커버를 하다 못해 거의 그 초과하는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도 기존의 2.0 인스퍼레이션에 비해서 가격이 불과 78만원 올라갔는 데 비해서 실제로 상품성은 꽤 많이 높아져 가지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는 나름 경쟁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제가 해보게 되는 근거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K7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차보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 가격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3,000원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차가 갖고 있는 어떤 상품성을 생각하면 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차가 크기 면에서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K7 3.0까지는 안 되거나 비슷하거나 2.5보다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세금도 더 싸고 또 뭐 연비도 훨씬 더 좋고 그러니까 이게 명찰 자체를 그랜저 K7급이 아닌 소나타급의 명찰을 달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상품성만 놓고 보면 그랜저 K7에 못지않은 지금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신형 그랜저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차는 좀 많이 높아지니까 거기에서는 갭이 많이 나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신형 그랜저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3천만 원대에서 살 수 있는 세단들 중에서는 이 센슈어스가 가장 경쟁력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승차감 측면에서도 그랜저 K7보다 얘가 더 세팅값이 더 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명찰만 빼면 그죠 이게 이름표만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이 차가 훨씬 더 낫다는 점 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결국 이제 그 명찰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윗급을 선택하셔야 되겠지만 굳이 명찰을 필요하지 않는데 나는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은 신형 그랜저가 나오기 전까지 K7이 완전 풀체인지가 돼서 더 큰 사이즈로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이 소나타 센슈어스의 경쟁력이 월등하다라는 점 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총평을 하자면 맨 앞에서 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거 사 그냥 이 차 사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냥은 안 됩니다. 직접 가셔가지고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시승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직접 본인이 확인하시고 선택하셔야겠지만 일단 저의 평가는 그렇다는 점 제가 타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사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와.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워서 어디 그러면 단점이
단점이 뭐지? 그 노면에서 약간 그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조금 올라오긴 해요. 거친 고속도로나 이런 거 지나갈 때 보면 하체 소음이라기보다는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유독 조금 들어오는 느낌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게 타이어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 조금.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실내 소음도 상당히 잘 잡아놨고 엔진 사운드도 개선이 됐고 CVT도 8단으로 바뀌어 8단 변속기로 바뀌었고 진짜 어디 흠 잡을 게 뭐가 있지? 진짜 찾기 힘들어요. 뭐 심지어는 별별 희한한 것들까지 다 잘해놔가지고 지금 타고 있는 이 차의 시트가 이게 지금 나파가죽 시트거든요. 근데 옆구리도 생각보다는 되게 편안한데 생각보다 또 볼스트도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잡아주는 편이기도 한데 이 나파가죽이 인스프레이션에는 그냥 들어있는 거거든요. 옵션이 아니에요. 인스프레이션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스프레이션에서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어라운드 뷰 모니터 있는 요 패키지. 그 패키지가 딱 옵션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빌트인 캠도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없고 썬루프도 사실 취향이고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사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이게 묶여 있는 거 빌트인 캠이랑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 요거 단점. 왜냐면 저는 사실 굳이 만약에 차값을 절약을 하겠다고 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꼭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 풀어주면 좋겠는데 묶여 있는 거 그런 정도 단점. 통풍 시트도 진짜 시원해요. 이거 1단만 해놔도 막 추울 정도로 시원해져서 그것도 좋고. 이야 좋네요. 네, 저는 다음에 다른 모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모터리언입니다. 11월부터는 박혜연 기자가 정식으로 모터리언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더 자주 박혜연 기자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